지금 무엇이오? 난 아니라고 도대체 몇 번을 닥치래? 어머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우영아, 누명 벗고 우리 데리러 온다더니? 누명이란 게 썼어야 벗는 거지. 네 오래빈 명명백백 살인자인 것을. 아니라고요! 살인자 아닌 거 밝힐 수 있다면서? 언제 왜 잡혀온 거냐고! 어서 죄인을 옥사에 쳐넣자고 뭐라는 게냐? 예! 증거물 알고 있습니다. 민족으로 죽인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진범이 따로 있다. 그게 누구냐? 떠서 답을 하지 못할까? 정녕 세자가 동궁전에 대역죄인을 숨겨줬단 말이더냐? 뭘 하는 게냐? 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종하께선 그러신 적이 없사옵니다! 어찌 덕파를 죽이려 한 것이냐? 죽여주시옵소서, 저! 아니, 난 나로 인해 더 이상 누군가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이로 인해 너 역시 민주부처럼, 덕발처럼 그들 손에 죽을까 크게 저어대는구나. 저! 조학교선 대역죄인을 동궁전에 숨기신 적이 없사옵니다. 그러니까 진범의 손바닥엔 칼침에 미끄러져 베인 자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한데 여긴 자성이 없으니 그 상처는 누구한테 있을꼬? 김치용 대감 손에 있습니다. 김치용 대감이라면 우상, 내의원 도제조 대감 말이더냐? 그렇습니다. 김치용 대감 손바닥을 확인해 보십시오. 손바닥을 확인해 보라. 감히 우상대감의 손바닥을? 김치용 대감이 민주부를 이용하여 세자저하를 독살하려 했으나 그게 실패하자 민주부를 살해하고 제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세자 독살이라? 그들과 한패가 아니시라면 제 말에 새겨들어 주십시오. 제 딸아이의 목숨을 걸고 이게 거짓이 아님을 맹세하겠습니다. 황내가는 이리 오거라. 예, 좋아. 이제 이 사람도 죽일 작정이십니까? 그럴 거면 내가 보는 앞에서 그리하시지요. 좋아. 지금 못하면 더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 사람이 해를 당하면 그건 대감 쪽이 한 짓으로 간주할 테니까요. 가자. 그나저나 황내간 저놈은 어찌하실 생각입니까? 우리 사주받고 세작질한 것 다 풀겠다고 나서면 어쩌냐 말입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아까 전하 앞에서 그랬지. 그건 그렇네. 하긴 뭐 황내간 저놈도 지 목숨 내놓고 그렇게까지 할 위는 못 되죠. 세자한테 붙은 것도 다 지 목숨 부지하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나저나 일이 이렇게 된 거 중종 마마께서 아시면은. 혼면 형님께서 폐쇄자가 될 수도 있단 말씀이십니까? 뭘 그리 놀라십니까? 이 어미가 괜히 대군께 형님과 같은 예우를 해드린 줄 아십니까? 그럼 일이 단 둘이 있을 때 제게 형님에게처럼 존대를 하신 것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어미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대군께 국본 대접을 해드린 겁니다. 엄마, 엄마. 중전마마, 황내간이 저 앞편에 서서 거짓 증언을 하여 저하께서 배세자가 될 위기는 모면하셨다옵니다. 300냥짜리인데 일이 잡혀올 거면 그때 내가 꼰질렀을 때 그냥 잡힐 것이지. 먹어. 먹어야 살 거 아니야. 난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어서 먹어. 아이, 굳이 안 먹겠다는데 그 주먹밥 어떻게 하나 안 될까? 나도 먹어야 사는데. 신경도 쓰지 마. 우리 배신하고 저만 잘 살겠다고 도망갔다 천벌받고 있는 거니. 그거 못 내려놔요? 오라버니, 랑이는 여기 없어. 알아. 어? 김치용 대감 집에 있는 거 알아? 아니, 랑이 거기 없어. 어? 그럼? 랑이 지금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어쩌냐고. 말도둑 놈이 아그 열 안 내리고 정신 못 차린다고 글씨 이따만한 침으로 아그 요구를 푹 찔렀단 말이야. 보통 돌팔이가 아닌 줄은 알았지만 간이 배 밖에 나왔구만. 지 딸한테 그런 모험을 하다니. 그 덕에 용케 황천길은 면했네. 기여, 아, 그러면 아구 괜찮은 것이요? 괜찮으면 네가 키울.